제가 어릴 때부터 연극에 관심이 많았습니다. 요즘 학생들 중에서도 뭐 연극에 일찌감치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꿈으로 여긴 학생들이 있을 텐데,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충남 교육청은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인근 학교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. 지금부터 팔봉중학교로 갑니다. 자, 드디어 팔봉중학교에 도착을 했습니다. 오늘 그 뮤지컬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보러 갈 겁니다. 체험에 한번 참가해 보겠습니다. 네,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하다가 제가 좀 해볼 만한 역할이 있으면 좀 참여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? 아, 그럼요. 저희가 아버지 역할이 있어가지고 네, 참여해 주시면은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음악에 맞춰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볼 거예요. 나도요 엄마. 여기 좋네. 돈 갖고 있는 거 있으면 좀 줘봐. 내가 돈이 어딨어요? 에이, 오늘 장사한 거 있잖아. 없어요. 이게 진짜 왜 이래요? 이거 언제 났어? 이게 피도 안 맞는 게. 학교에서 전화 왔다. 이번에 또 왜 그랬니? 궁금하긴 해요. 예원아, 나한테 관심도 없었잖아요. 엄마 죽고 나서 나랑 한 번이라도 시간 보낸 적 있어요? 아니 그건 우리가 살려면 아빠가 열심히 벌어야 하니까. 내가 뭐 아빠한테 큰 거 말한 것도 아니잖아요. 미안하다. 그 미안하다는 말도 이제 듣기 싫어요. 전화 깔래요. 전화 좀 해주세요.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, 그리고 앞에 장면, 이제 뒤에 장면에서 어떤 분위기인지, 어떤 내용을 보여줄 건지를 그 한숨으로 그냥 다 표현하셨어, 그치? 자, 아버지 두 장면 보여주세요. 선생님한테 박수! 이게 연극이라는, 이거 뮤지컬이라는 단체 활동을 하면서 제 생각에는 배우는 거죠.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이런 것들도 배우고, 그때 뭘 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상황 속에 이제 몰입을 해야 되니까. 야, 얘들 봐라. 잘한다. 연기. 얘들아, 안녕. 안녕. 어때? 팀 샀어, 어때? 뭐야. 네, 학교에서 이런 뮤지컬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좋은 활동인 것 같고,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오늘 좋은 체험하고 돌아갑니다. 충남교육청 화이팅!